자, 레인저스랑 경기를 했습니다. 네. 비겼어요. 비겼는데 어쨌든 누노 타바레즈의 득점은 반가웠다. 근데 누노 타바레즈보다 못한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있었죠. 바로 가북맨입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나는 이런 선수들을 재계약을 통해서 좀 어떤 대우 그리고 주축이 되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 그렇죠. 메스트 웨질도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전례가 생기는 게 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잖아. 재계약 이후에 선수가 항상 활약이 딱 저조해진다. 이게 약간 징크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보드진도 아이고 재계약해야 될 때 정말 중요한 의사선택을 해야 될 때 망설여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스날은 또 전례가 그렇듯이 선수를 FA로 내주게 되고 판매 수익도 없이 그냥 선수가 출혈 이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위기가 생기게 되죠. 원래 하이버니온 경기 얘기도 예상이 없었던 거고 이것도 그냥 뭐 보고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영상 말미에 레인저스 경기가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혹자는 그러더군요. 잉글랜드 이 리그에서 8위인 팀이 우승팀, 챔피언스리그 진출팀한테 비긴 거면 잘한 거 아니냐. 존나 맞는 말입니다. 예, 알아요. 안다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좀 하지. 나 프리시즌 경기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벌써 두 번이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주제가 잡히거든. 부진한 게 보이잖아요. 예, 아, 지난번 경기는 윌리안, 뭐, 이. 그 뱃살 논란도 있었고. 이 잡자식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또 가봉맨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놓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와. 아니,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라카제트에 대해서는 이 매각 계획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라카제트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수가 들어온다면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적절한 선수 누구 살 건데? 그리고 기존 선수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선수 오바메양 골도 못 넣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게 치셨어요? 지금 공격 중에 라카제트가 제일 잘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매함이 있는 거죠. 경기는 일단 2대2로 끝났습니다. 아, 전반전 14분에 이 레인저스의 레온 발루군이 있어요. 아스날에는 플로린 발루군이고, 그래서 레온 발루군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면서 먼저 실점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23분 발로 건이야 군이야? 발로 군이라고 저는 좀 발음. 그러니까 행백군 이거처럼. 네. 발로 군. 뭐 본인 그 현지 발음이 약간 발로 군처럼 그래. 들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발로 건이 멋있는데. 사실 그래요. 네. 발로 군은 좀 그렇죠. 어쨌든. 네. 그리고 압박으로 볼 탈취 후에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누노 타바레스의 인상이 남. 마무리 좋았어요. 네. 그 압박하는 그 적극성도 분명히 칭찬을 해줄 부분이었고. 이 선수는 우리가 그 소개를 할 때도 또 콘세이상 재발경질님도 얘기를 한번 해줬었잖아. 이 선수 공격력만큼 일품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마무리하는 거는 좋더라고. 네. 근데 후반전에 전반전과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세트피스에서 또 실점을 했어요. 이번엔 그 레인저스의 장신 선수죠. 세드릭 이테니즈 득점을 했었고 이후에 압박을 잘하는 은케티아가 압박 이후에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직접 살려내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2대2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 경기 그지 같은 거 하나 놓치더니만 이번에는 뭐 본인 장점을 살렸으니까 네. 이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서 환상적인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비에라를 위해서. 네. 네. 0점이 이제 엉망이었던 오바메양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다음에 1대2 상황에서 오른발로 감아 때렸는데 와 그게 볼이 그렇게 그냥 올라가 버릴 줄은 몰랐어요. 진짜 티는 났나? 진짜 아파가지고 이걸로 때리면 안 돼. 예전에 그 제주 주민규 선수가 티눈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볼로 맞춰야 되는 거 그거 진짜 자기 발인데 그래. 피부가 불편하면 그건 당연히 참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조금 자그마한 프랑스 미드필더 하나 있잖아요. 내성 발톱이 있었단 얘기가 있는 선수 하나 있었어. 아, 발비에나? 발비에나 말고 흑인 선수인데 누구 플럼에도 있었고 하여튼 그 선수도 여기저기 EPL 좀 주요 팀들이랑 링크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내성 발톱이 좀 심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었거든요. 들은 기억이 그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네. 어쨌든 근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오바메양은 근데 그러면 뭐 1년 반이나 지금 팀은 있나요? 그건 아닐 거니까. 그렇겠지. 네. 뭐 티눈도 이거 제거술 받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티눈이 있다면 이거는 본인의 좀 그래. 실수지 않을까. 네. 아, 너무 놓쳐. 그죠.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날아와서 헤더 원래도 헤더가 장점은 아니었지만 헤더 타이밍이 너무 엉망이거든요. 골대가 이쪽에 있는데 헤더는 이쪽으로 뒤로 가는
굉장히 애매한 헤더 슈팅이 하나 나왔고. 나는 그리고 마지막 게 백미였다고 봅니다. 네. 스미스로우가 개쩌는 돌파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와, 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통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매하게 슈팅 타이밍 가져가다가 막히더라고. 맞아요. 수비한테. 세컨볼이 팀가드 나왔죠. 키퍼가 선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밀어 넣으면 되는데 그냥 힘이 안 맞았어요. 그래. 슈팅 자체가 그냥 이른바 메가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말미에 아니면 지난 시즌 내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프리시즌에 그럼 아직 좀 몸이 시즌에 맞추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프리시즌에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시즌에 맞춰야지. 근데 지난 시즌 내내 안 좋았다가 이번에도 이러는 걸 보면 좀 걱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수비의 태클에 막혀서 이 장면도 그냥 너무 애매하게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이외에도 슈팅 0점도 맞지 않았을 뿐더러 몇몇 장면에서는 키패스를 보내야 될 때 좋은 위치를 본인이 찾아가긴 했어요. 근데 키패스를 보낼 때 볼이 그냥 터치라인 쪽이나 골라인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그냥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킥의 퀄리티나 0점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지난 레인저스전이었고요. 근데 오바메양에게 이 부분은 봐야 됩니다. 동료를 지원하는 어떤 선택이나 원터치 연계 그리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좀 가벼워 보이기는 했어요. 그 가봉맨이 도르트문트에 있었을 때는 경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좀 적다 하더라도 네.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였는데 아스날에 와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꽤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대비 좀 놓친다. 네. 물론 도르트문트 때도 생각보다 이지 찬스를 놓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어요. 도르트문트 때 물론 이제 굉장한 스탯을 쌓긴 했지만 나왔던 기회에 대비 오히려 좀 놓쳐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슈팅 스킬이 좀 아쉽다는 평가를 그때 받을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스날에서는 예외적으로 오히려 슈팅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 네. 와 이걸 이렇게 찬다고? 이런 것도 있었고 놀랐죠. 그래 경기적인 영향력도 좋았다. 근데 그게 딱 어느 타이밍부터 끊어졌다. 그죠. 그게 바로 재계약 타이밍이다. 네. 그때 재계약 영상 굉장히 진짜 감질나게 뽑았는데. 좀 감질나게요? 네. 멋있게 뽑았다. 감질나다라는 뜻이 뭔지 몰라요? 간지나게 뽑았는데. 예. 슈팅맨. 0점. 그래. 그 되게 진짜 오바메양 0점이야말로 감지나게 하죠, 진짜. 그렇지. 그래. 그 아주 비슷한 적당한 사례예요. 네. 뜻을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냥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좀 이날 킥 자체가 아쉬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임은 그래도 좀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아마 지난 시즌과 다르게 몸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 어차피 이 선수는 안고 가야 될 선수예요. 네. 그럼 잘했으면 좋겠다. 지난 시즌에는 사실 개인사가 좀 많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의 폼이 많이 몸이 좀 무거워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그래도 프리시즌 경기인 걸 고려하면 나는 가벼운 몸놀림이 나왔다는 건 네. 0점과 다르게 좀 그래도 괜찮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결국 이제 아스날은 오바메양이 아직 결정력이 안 올라온다는 점이 왜 심각하냐. 다른 공격수들도 결정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게 라카제트예요. 근데 라카제트도 슈팅을 좀 늦춰요. 대단한 결정력을 가지고 골을 빡빡 때려놓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아스날이 있는 공격수 중에 등지고 버텨주면서 이선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격수다라는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부각을 드러내는 거지. 타이밍이 늦죠. 그래. 볼을 빠르게 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않고 좀 늦춰서 차다 보니까 그리고 이지 찬스 많이 놓치는 스타일이야 라카제트도. 그래서 키퍼랑 수비가 다 돌아오는 슈팅을 때려서 좀 0점이 안 맞거나 아쉬울 때가 있고 발로그는 사실 이날 발로그는 좀 아쉬웠어요. 어린애잖아 얘는. 네. 발로그는 진짜 그 나올 때마다 아 경합이 되구나 그래 이런 거 좋아. 네. 몸이 잘 비벼주는구나 이런 느낌은 주는데 드리블 방향 선택이 상대가 있는 쪽으로 갑자기 본인이 그냥 탁 돌아리고 들어가다가 그냥 시도도 못하고 뺏기거나 아니면 뭐 터치 미스 약간 투박한 인상이 남을 정도로 터치가 이상하게 튀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로군도 믿고 쓰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마이너스 수가 있고 은케티아도 뭐 골은 넣었지만 사실 하이버니 언전에 날려먹고 생각하면 믿으면 안 돼. 누가 믿겠습니까? 안 돼. 안 돼. 네, 그런 요소들이 네. 이 와중에 결정력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될 오바메양조차도 지금 골 감각이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공격 옵션 자체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해결사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아스날에게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수 살 거냐고.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했잖아. 라카제트를 뭐 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장 공격수 영입의 움직임이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벤화이트 쪽 그 다음에 뭐 루콘가도 오피셜 아직 다 안 떴잖아. 근데 지금 공격수 링크는 사실 좀 드물었던 편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의함이 있습니다. 자 프리시즌의 특이점은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누누 타바레스가 활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트피스가 불안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두 번의 실점 모두 높이에서 상대를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 장면 장면들을 보면 대인 수비가 안 됐고요. 특히나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이텐 이 189cm의 굉장히 큰 선수인데 풀백들이 데인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지금 대응이 그렇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미스매치 아니야. 네. 이런 거는 좀 전술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 건데. 하이버니언전도 코너킥에서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으로 코너킥 실점을 허용했고 벌써 3실점째입니다. 이거 지금 새 시즌 들어가기 앞서서 빨리 점검을 해야 될 그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좀 볼 수가 있죠. 잘 자, 네. 뭐 좀 프리시즌이니까 네. 네. 가봉맨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89년생인데 재계약했어. 그럼 데려가야 되는데 골로 주는 게 본인 역할이잖아. 너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가봉맨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조금 가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본인 폼이 안 좋아. 제발 올해는 이번 시즌은 본인 폼 좀 올려줘야죠. 감칠나게 뭔지 알죠? 뭔지라 그냥 감칠맛이 나네. 약간 그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감칠맛은 아주 맛있다 라는 거고 뭐 이런 거야. 이를테면 내가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주고 주는 척 이렇게 막 배가 고픈데 그럼 야, 요만큼 줄게 이러면 아이씨 감질나게 야구르게 약간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대강 아 이죠 이런 문맥상 파악하는 거 간지나게라고 말을 하려다가 아이씨 이거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한글이 아닌데 이거 써야 되지 하다가 혀가 꼬였어요. 아니 이름이 김간진 새끼도 있는데 뭐 어때요? 아, 그러네요. 그럼요. 그 정확하게 사전적인 표현을 우리가 네. 한번 알아봅시다 이때. 자 감질나다. 몹시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감질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이건 그냥 이게 이렇게 할까? 네. 그러면은 감질나 이렇게 너가 생각한 거랑도 좀 다르죠. 감칠나게 약간 그런 거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감칠맛. 자 굳이 말을 더하지 않아야 될 타이밍인데 자, 말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났어. 감칠맛은 이제 어학사전에 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깔스러운 맛.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다르죠. 질과 칠인데. 굳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려 했는지는 그냥 아니, 이럴 때 안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게 좋은 겁니다. 아, 뭐 그건 그렇죠. 나중에 중계를 앞으로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야, 이명철도 이상한 단어 쓴다. 그럼 이때 바꾸면 되잖아. 앞으로 너 해설로 얼마나 먹고 살지 모르는데 그냥 원래 생각대로 간지나게나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괜히 안 하려고 약간 급제동하려다가 뭔 단어를 말해야 되는지 그냥 생각 안 하고 되던 거죠. 가봉맨의 영상은 차라리 감칠맛이면 좀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멋졌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막 앙리 유니폼도 쓱 만지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아니야 근데 너는 말을 대부분 잘해요. 가끔 이상한 단어 선택을 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타이밍을 약간 망설이고 말을 하려다 그러면 약간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죠. 그냥 이유를 찾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번에 이제 요거는 이제 틀릴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완전히 알았으니까. 감질나게 이거는 뜻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 평소에 이 단어 쓰지도 않는데 감질나다? 아예 그 말을 써본 적도 없는 거 감칠맛은? 우리 가끔 감칠맛 먹어 이런 거 쓸 때 있을 거 아니야? 요리 같은 거 할 때 어제 떡볶이 먹었어. 감칠맛이 좋다. 떡볶이 먹었나요? 직접 해 먹었나요? 그런 거 할 땐 쓰죠. 그렇지. 야 감칠맛 나게 잘 됐다. 그죠. 근데 감칠도 맛을 얘기할 때나 쓰지. 나도 지금 왜 이게 얘기가 나는 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까지 했었죠?